안녕하십니까. 가평면목농원 나무로사 신영국입니다. 오늘은 제가 그 기름이 있는 그 침엽수에 대해서 소개 드릴까 합니다. 이제 여기 있는 나무는 다 특징이 있습니다. 이 나무가. 여기는 이 가평이 설악에서 그리고 이제 포천에서 제가 나무를 재배하고 있는데 여기는 나무가 그 지역 특성상 잘 자라지를 않습니다. 이유는 여기가 좀 일조량이 조금 그 남부지방보다 좀 짧아요. 왜 이제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1년에 나무가 두 번이 자랍니다. 근데 여기는 딱 한 번밖에 안 자라요. 이유는 그 남부지방은 봄이 길어요. 일찍 봄이 오고 그 봄이 길고 여름이 오고 또 가을이 지나서 여름이 지나서 가을이 또 길어요. 여기는 봄이 짧아요. 봄이 들어왔다 바로 여름이야. 그 여름에는 나무가 잘 자라질 않습니다. 날씨가 뜨거워서. 그러다 보면 이제 8월 15일 지나서 이제 그 말복 지나고 처서가 지나면은 이제 날씨가 선선해서 나무가 또 2차 성장이 되는데 여기는 2차 성장이 되는 게 아니라 날씨가 베랑가 또 추워지니까 그냥 나무가 자라질 않고 물을 내리고 있습니다. 그냥. 그러다 보니까 남부에서 60cm를 자라면은 여기는 1년에 한 잘 자라야 한 30cm밖에 못 자라는 거예요. 대신에 나무는 이렇게 짱짱합니다. 엄청나게 짱짱하고 오밀조밀해요. 뭐냐면은 그 사람이 밍크코트 아시죠? 밍크코트 털이 좀 긴 게 있고 이거는 깎은 거야. 털이 짧아. 응? 숱이. 그러니까 이런 그 나무도 굉장히 오밀조밀해요. 그냥 이 잎이 길질 않고. 응? 날씨가 춥다 보니까 그런 그 장점이 있습니다. 그 나무가 이제 그 재배하는 데서 아무래도 이게 춥다 보니까 또 장점 또 하나는 이 여기 있는 나무는 전국 어디 가서 다 살 수가 있습니다. 일단 여기가 영하 겨울에 30도 40도로 오르내리다 보니까 그 내안성이나 검증되어 있는 나무입니다. 이 나무는. 그래서 이 나무가 좀 짱짱하고 굉장히 또 좋지요. 나무가. 예. 이렇게 해서 제 한번 나무를 한번 소개 한번 드려봤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, 구독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립니다.